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강서구가 위기 청소년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줄 강서 한 울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서 한 울타리 사업은 강서구 내 저소득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의료, 교육, 법률,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먼저 강서구는 지난 8월 이대 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지역 내 13개 의료기관과 강서 한 울타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의료 울타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협약을 맺은 병원은 검사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강서구는 지난 7월 차인유 클리닉과 리본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상처를 지우는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는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교육 울타리도 펼칩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그 이후 사회 진출까지 돕기 위해 온라인 프리패스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비롯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좌 학습비, 태블릿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법률 울타리, 가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드림하우스인 주거 울타리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도 불리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마다 열리는 강서구의 책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5회 강서마을 책축제가 9월 1일부터 30일 동안 8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4가지 테마, 총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서관 특강은 책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작가들의 강의를 보고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줌어플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임진모 대중문화평론가의 푸른들 언택트 북콘서트는 오는 9월 24일 ITV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 대중문화의 힘을 주제로 진행되며 궁금한 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하면 강의만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대회도 함께 마련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인 공룡 엑스레이 만들기, 문화공연인 창작연극 말들이 사는 나라 등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서 영어도서관에서는 영어 스토리텔링 대회가, 등빛 도서관에서는 독후와 그리기 페스티벌이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북스타트 도서 지도 특강, 길꽃 백일장 등 사전 접수를 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책 축제는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민방위 대원이라면 연차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 이후 온라인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 처리됩니다. 강서구 소속 민방위 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감염병 예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국민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수강하면 됩니다.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은 서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며 헌혈에 참여해 헌혈 증서를 제출한 대원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